좋아. 일로 와서 이거 좀 깨봐. 상자 안에 든 쪽지를 보니 지하통로를 통해 갈수 있는 성직자의 요새가 요새 성자가 몇명 숙모 있다고 하네요. 성직자도 있어? 아, 이게 팔라딘 성직자지. 약간 뭔가 어감이 다른데? 베조스의 망치. 오, 망치 나왔습니다. 이거는 그냥 네임드 망치인가 보다. 이름이 있어. 금화 획득량, 치명타 확률. 치명타 확률 때문에 이거 씁니다. 그리고 한방 데미지가 더센것 같죠? 속도가 낮으니까. 자, 여긴 거 같죠? 여기네요. 갑시다. 무너진 궁전. 한때 지체 높은 공작의 지혜 궁전이었습니다. 산자들에 의해 더럽혀졌고 폐하 속에 잠들어 있습니다. 옛 공작의 마음을 달래면 자네를 도와줄지도 모릅니다. 베네딕터다. 베네빅터. 악한 존재여, 항복해라. 그럼 내가 너를 없애버리겠다. 감옥에 쳐넣어버리겠다. 얘네 다못 죽이나 봐, 그냥. 오른쪽에 건물 3개 있고, 건물 3개. 여기 포탈. 길 막혀있네요. 한때 화려했던 제 궁전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아, 얘가 모티스 대공이야? 뭐 이따위로 있어. 인간이 언데드가 되는 게 맞네. 언데드가 그냥 언데드로 창조되는 게 아니라. 뭔가 얘네가 말하는 어감이 너무 인간을 무시하니까. 언데드로 태어나면은 기존의 인간이었던 약간 그런 거는 싹 사라지는 줄 알았는데. 아니네, 얘는 그냥 대공이네. 일단은 건물부터 깹시다. 여기라고 돼 있는데 건물부터 깨야 되겠지? 열심히 열심히. 잠깐, 건물 왜 이렇게 튼튼하니? 더 튼튼해졌냐? 야, 건물 왜 이렇게 튼튼해?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잡았으면 됐어. 건물만 깨면 된다. 야, 근데 이거 나오는 거 너무 좋다. 총 DPS랑 체력. 가라 가라 가라. 일단 좀 내가 싸우다가. 내가 좀 싸우다가 수가 이겨지면은 6레벨. 근데 이거 너무 건물이 튼튼해서 내가 레벨업 한번 했다고 해서 어떻게 비벼질 것 같지 않은데? 일단 이거 깨버려. 빨리 깨, 빨리 깨, 빨리 깨. 야, 나 데미지 세긴 엄청 세다. 얘네보다 세네. 좋아요. 공수. 자, 알아서 잡아. 무난하죠. 부족한 지휘력의 차이는 테러로 복구한다. 어차피 내가 병사 보충하고 오는 시간은 유튜브에서는 내가 편집한다. 완벽한 전략이야. 완벽해. 건물 너무 튼튼하다. 이거 너무 튼튼해. 전에 한 방이었는데 거의. 갑자기 건물의 튼튼함이 차원이 달라졌어. 병사도 세진 게 있긴 한데 병사 세진 거랑은 차원이 달라. 건물의 튼튼함은. 뼈다귀 검. 이게, 아, 뼈다귀 손가락 퀘스트구나. 먼저 하고 올까, 퀘스트? 뼈다귀 손가락부터. 갑시다. 자, 뼈다귀 손가락한테 먼저 왔습니다. 지금 남쪽 구석에 있는 비밀 통로예요. 비밀 통로라고 해봤자 여기밖에 없죠? 여기 열리는 거겠죠? 여기 소진해주고요. 레벨업하고 내려가서 밑에 먼저 하고 옵시다. 갑시다. 굴하지 않는다. 검으로 간다. 다음도 검이다. 갑시다. 자, 일단은 오른쪽 먼저 갈. 가운데는 뭐야? 가운데 아직 아니네. 오른쪽 먼저 가죠. 네, 오른쪽 먼저인 것 같고요. 느낌표가 있으니까 오른쪽 먼저 가겠습니다. 싸워.
아, 왜 이렇게 많어? 오바야. 하지만 이렇게 싸우면은 나도 안 닭갈이야. 아, 나도 한 닭갈이 하지 이렇게 싸우면은. 좋아, 좋아. 보여야 안 싸우고. 그렇지. 깔끔. 체력 50이야, 50. 너무 고통받는데? 기절 걸고 했었어야 했는데 내가 너무 많이 냈어. 너무 기절을 안 썼어. 강타의 뽕맛에 취해서. 심지어 강타도 별로 안 쎄. 따라와. 얘 뭐냐? 너 뭐야? 느려졌어. 잠깐만. 얘 고장났는데? 비켜봐. 얘왜 이렇게 튼튼하냐, 얘? 일단 나오시고요. 아. 궁수 풀렸네요. 아, 근데 DPS가 좀, 공속이 낮구나, 얘가. 그리고 얘 휴머노이드라고 돼 있는데, 인간인 거 맞냐? 나 그래도 약간 물량 늘어서 DPS 이제 1000 가까이 나옵니다. 아, 저 느려지는 거 극혐이야. 너부터 죽어. 그렇지. 저 녀석 좀 싸면은 넣을만 하겠는데, 샤먼? 지휘값 싸면은? 저런 디버프 거는 애들은 셀 필요가 없잖아, 지휘값이. 덩치 좀 작은 것 같고. 다즈 보고. 아, 야! 아, 개오바입니다. 잠깐만요. 뒤에서 합류하는 게 어딨어. 줄일 만큼 줄이고 가자. 건방진 녀석. 그렇지. 아, 기절이 좋긴 하다. 기절 너무 좋다, 진짜. 살리고요. 날 구해준 사람은 분명 강령술사라고 생각을 했어요. 장렬보다 훌륭한 걸 지휘하고 싶다면 절 만나러 지하 매지로 오세요. 훌륭한 걸 지휘하고 싶다면 이래. 여긴 잠겨있네요. 나중에 푸는 건가 봅니다. 가자. 자, 지하묘실로 들어왔습니다. 사령관, 나 그거 증서 하나만 해줘, 먼저. 아, 흡수 좀 별론 것 같은데, 내 생각엔. 흡수가 효과를 볼 만한, 여기 있다. 아, 쟤 다즈보고도 강령술사였다. 언데드 영웅. 아, 영웅 나오는 거네. 처음에 존 잡았을 때보다 나았잖아요. 이유가 있구만. 지휘값 30으로 94에 1300. 그렇게 엄청나게 좋진 않죠, 존이? 존이 오크보다 체력은 많았네, 확실하게. 400 많았죠, 그럼. 데미지 좀 떨어지고요. 당연히 DPS 떨어지겠죠? 공속이 같으니까. 야, 너 85나 먹냐? 와, 세긴 하다, 영웅이. 근데 뭐 엄청나게 세고 그런 건 없는 것 같은데? 300. 380. 야, 또 베네블릭스 별로 안 세구나. 1.1을. 아, 굳이 얘기하자면 곰이 세네, 곰쿤이. 아, 키오르경도 세다. 근데 이 소환 비용이 이제 돈인 것 같으니까 건들진 않겠습니다. 잠깐만. 보스 스포 당하잖아, 저기. 얘가 샤먼이구나. 그럼 나는 아이템이나 보고 나갈까요? 아이템 좀 활자, 내것 좀. 됐어. 별론 것 같아. 저 광역 깨는 것도 데미지를 조금 더 올려주던가 해야지. 훌륭한 거. 됐어. 닭. 만화 최대치 필요 없고요. 치명타가 짱이지. 나 보석 안 넣었네? 보석 넣고 가야겠구나. 최상의 도끼. 훌륭한 검.
고민된다. 이거 가져갈지 말지. 치명타확률 3%도 올라가는 거 크거든요? 그럼 이제 저거 채까지 합하면 15%니까. 그 사격 데미지가 높은 게더 좋죠, 솔직히 치명타는. 아니야, 난 이거 할래. 여태까지 돌리고 아무것도 못 가져갈 순 없어. 나도 자존심 있지. 따라와. 갑시다, 이제. 다른 아이템은 관심 없다. 가자. 기절 걸고 DPS로 승부 본다. 일단은 수정 하나 받고 갑시다. 이거 순서가 있는 거였어? 나 이거 4분의 1로 맞춘 거였어? 몰랐지. 궁전 가서, 왼쪽 안 갔으니까 왼쪽 갔다 가죠. 뭐가 있지 않겠어요? 뭐 있네. 야. 저 뭐냐, 왜. 독이구나. 이렇게 열심히 때리는데 치명타 좀 띄워주자. 동륜이시야, 동륜이. 내가 살리면 회색. 지들끼리 면역이네, 치사한 놈들. 얘네로 잡는 건가 보구나, 전가 살려서. 면역이니까. 근데 동만 면역이고, 맞는 데미지는 들어오나 봅니다. 체력이 다네요. 잠깐만. 아우씨! 해치워. 독은, 전갈도 동물이겠지? 곤충은 따로 없겠죠? 뭐해. 좋아. 봐야 알겠는데? 이 녀석의 능력은? 얘네 체력 1000 가까이 되는 거 생각하면은, 독 데미지가 어떻게 들어갈지는 모르겠어. 전혀 감이 안 와. 일으키는 시간 14% 감소. 하얀 애고를 도우세요. 머리카락이 썩어 없어져 자제력을 잃었습니다. 너냐? 닭청재단은 지하세계의 왕이요. 하지만 저는 저만의 왕국을 건설하고 싶어요. 당신이 닭들을 없애줬으면 해요. 부동 친구를 찾아낸다면 들어갈 수 있게 도와줄 것이다. 비밀 통로를 찾아낸 뒤 분홍 친구와 대화하세요. 절로 가라네요. 걸어 가야지 뭐. 가라면 갑니다. 얘들아, 안 오고 뭐하니? 나 혼자 싸우라는 거야? 상도덕이가 없어요. 빨리 와, 해줘. 기절이나 해. 건방진 놈들. 야, 뭔가 DPS 잘 나오니까 좋다. 공속이 빠르니까 마음에 들어. 하나만 살려가자. 전갈 방금 지나갔죠? 전갈이네, 여기도. 왜 이렇게 많아? 왜 이렇게 많아? 왜 이렇게 많아? 좋아, 좋아. 강력해. 강력히 우리 파티. 바로 노크 놈들. 이거는 어떻게 못하나 봐, 부서진 거는. 그냥 부서져 있네, 영원히. 그런 거깰 때가 아닌데요? 그렇게 많아. 체력 많다. 천이야, 천. 독 데미지 아프긴 하네. 엄청 아프단 느낌은 없는데. 아프긴 아프네. 잠깐만, 잠깐만. 기절!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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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미친 거 아니냐? 신이시여, 정갈 따위한테 패하다니. 정갈 생겼다. 지휘가 34. 오크가 30이었죠? 130 피해, 1900 포인트. 어? 130에 1900이라고? 25였구나. 어? 체력 2배 넘네?
딜은 좀 후달린다. 동물 애들이 다 공통인가봐. 딜이 나죠. 들어와. 그렇지. 끝에서부터 갉아먹어. 기절! 건방진 녀석. 건방진 녀석. 그렇지. 좋아. 소생. 민첩함의 아뮬렛. 얼마 올라가니? 아, 이건 아니야. 그건 아니야. 딜 마이너스가 있는 거야. 속도를 그냥 낮추지. 기분 나쁘게. 뭐야? 이것도 비밀문인가 보다. 깨. 아, 귀찮게 왜 이렇게 많이 만들어놨어? 얘네 위에서. 아, 이게 버튼이 있네. 아, 좋아, 와봐. 쟤네 좀 끌고 오는 버릇을 들여야겠어. 아, 오지 마세요. 아이씨, 개짜증나네. 얘네 왜 쟨데 있냐? 이리와, 너왜 이렇게 체력이 없니? 어택! 보여줘, 힘의 차이를. 기절! 기절 범위 좋다. 나한테 그러지 마세요. 네. 에이, 깜찍하게. 그렇지. 신속의 아뮬렛. 신속이랑 민첩이랑 뭐가 다른 거야? 아, 신속은 공속만 올라가는구나. 필요 없어. 정글 친구들 말고 제대로 된 대화상들 만났군요. 닭들을 청소해 보세요. 닭 형제단을 쓸어버리기. 고블린 샤먼 동상이 해제됐습니다. 고블린 샤먼은 가성비를 보고 넣을지 말 정해야겠다. 괜찮을 것 같은데? 한 정도 있으면 보스전에서 도움 되겠지. 따라와봐. Follow my lead. 최대가 맥스라는 거죠? 뭐야? 죽여! 나 말고요. 날 죽일라 그러네. 건방진 놈들 이거. 안 되겠구만. 샤먼 튼튼하다. 피에는 피. 아, 얘가 이만큼 먹는다고? 그러면은 씨발 얘네 둘 소환하면 끝이라는 거 아니여? 헐. 홀의 공수. 아, 저거는 뭐 공수 소환이겠지 뭐. 도끼. 좋은 것좀 줘봐. 센것좀 팍팍 줘봐. 밸런스 잘 맞췄어. 너무 센거 나오면은 파밍하는 재미 없을까봐 내 취향이야. 오르센을 4초 동안 완벽 보호해준대. 나 이거 할래. 나만 보호해준대. 힘케인 4개 딱이구만. 가자. 내가 먼저 간 보고 뺀 다음에 때리면서 뺀 다음에 불러와서 쟤 쓰고. 한명더 소환되네. 아, 닭두 마리다. 닭 개징그럽게 생겼어. 보이나요, 몸체? 아, 랩터 같다. 좀비 랩터. 아, 빨리 왔으니까 여기는 편집 안 해도 되겠다. 자, 여기 깨면, 아, 저 얘기해야 되네? 깨고 얘기하면 되잖아. 갑시다. 보스전 아니었어? 맞네. 나 얘네, 어떻게, 얘는 닭이 있는데 가져가야 되나? 센 건지 모르겠는데. 어, 얘, 닭 엄청 세네, 딜? 무너진 궁전. 마법을 공급하는 수정입니다. 아, 여기도 수정이 하나 있군요. 길이 있는데, 나중에 가고, 일단은 보고 먼저 하고 오겠습니다. 조금 맵 이동이니까. 격분 아뮬렛.
독저항력 54% 뭐냐? 일단 갔다 옵시다. 빨리 오세요. 여러분들 다칠까봐 내가 좀 때려놨습니다. 뭐 하세요? 잘했습니다. 레벨업 좋습니다. 당근 거미죠. 남자 빠꾸 없는 거미입니다. 잠깐만. 다음 거미 없는 것 같은데? 정의로 가야겠다, 다음은. 무조건 딜이야. 가봐. 가라. 그렇지, 딜 짱쎄. 근데 무적 써봤는데 방금 잃었습니다. 편집했을 것 같아서 왠지 별로 안 좋아요. 그냥 그 능력 같아, 그 위험할 때 나오는. 점점 11%를 더 얻습니다. 타격 포인트 13%에 14%에 많아. 야, 너무 좋은데 기절이 더 좋지 않을까? 나는? 아니야, 이거 하자, 이걸로 하자. 야, 기절로 주지. 솔직히 타격 포인트 14%에 마나 9%에 경험치 11이면은 개사기지. 그래서 사기템을 줬는데 위에 맵으로 이동해보자 이번에는. 자, 갑시다. 음울한 방. 여기는 연동되는 길이 없네. 이곳에 공허의 힘이 다하기만을 기다리는 생명체가 가득 찼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시련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주 끔찍한 시련이 말이죠. 우리 친구 강령술사군요. 고블린 샤먼들과 그들이 부리는 원소하수인들이 지배하고 있어요. 그래? 샤먼이 많다는 얘기겠죠? 이렇게 퍼트려놓으니까 어디부터 갈지 고민되는데 느낌표 먼저 봅시다. 이건 쇼컷이구나. 뭘 하려고. 이거 길이 없네? 아, 외길인가 보다. 일로 가야 되는. 일단은 무조건 일로 가야 되고요. 일로 위로 가보자 한번. 위가 좀 짧으니까. 아, 나 얘네랑 싸우기 싫은데. 아, 전갈 먼저 소환하고 몸을 댔어야 되는데. 아, 기절이랑 착각했어. 전갈을 무조건 먼저 써야겠다. 전갈을 몸으로 세우고, 거스랑 체대가 딜. 나랑 나도 딜. 딜 강력하고요. 치명사도 좀만 주지. 아니야, 잠깐만. 너희 여기 있고. 아, 야, 왜 뭐, 돌진하고 그래. 공격적이야. 나 다루기 까다로워졌는데. 절로 가 있어. 2번 써서 무적. 아니야, 소환을 못 한다. 그냥 싸워. 그렇지. 뭔가 칼 데미지가 세게 바뀌는 것 같은데? 레벨업해서 그런가? 전사 한번 찍어서. 야, 근데 전사 찍었으니까 이렇게 차이 나는 거면은 전사 안 찍으면 딜 그냥 안 들어가겠다? 너무 세죠, 얘네? 뭐 밸런스가 좀 잘못됐어. 저거 밟으면 터지는 함정이겠지, 뭐. 왜 있는 거야, 여기는? 해골 두고 갈까? 잠깐만! 아, 밟는 족족 나오는 거냐? 아니네? 너희를 죽이는 것이. 시방, 장난하나. 많아, 아껴놔. 정글 소환할 수 있게. 하나. 나 강하다? 얘네가 약한 것 같은데? 아니야, 강해. 내가 더 강해. 강했구나. 보상 내놓으시고요. 괜찮은 곤봉 하나. 장난하나? 나갈 거야. 뭐야?